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박명수의 뉴스 대장 대장시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한 이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지난 8일 이 씨의 가족이 먼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후 사흘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씨는 SNS 글로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변호사 변호인단 전체 수임료를 합쳐도 3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자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이후 검찰은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관내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별개로 이 씨에게 이재명 후보 변호사인을 소개해줬던 사업가 B 씨는 이 씨를 검찰에 맞고소해 이 씨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씨는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추가 폭로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갑자기 종적을 감춘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